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자전거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GLB라고 되어 있고, 제가 한자는 모르는 사람이라서. 전압은 왜 적혀 있지? 이건 잘 모르겠네. 전압이, 귀차죠? 아, 이 제품 중에 충전이 되는 제품도 설마 이거 충전되는 제품이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충전, 아, 다행입니다. 충전, 아, 충전은 없어요. 아, 제가 뭐 옵션을 제가 또 잘못 주문한 줄 알았네. 우선은, 아, 제품 중에 충전되는 애가 있네. 그냥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게 달려있는 제품도 있네요. 여튼 간에.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 깜짝 놀랐다. 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아, 이거는 폭은 조정을, 아, 속았네, 씨.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 위아래만 조정이 되네. 야, 이 씨, 그림 잘 보고 사야겠다. 진짜, 이거는, 아, 대신 완충이 되네요. 여기 고무바퀴가 있어서, 완충은 되고, 좌우 폭은 핸드폰 여기에 거치를 하라고 돼 있네. 야, 이게 비싸게 받았어, 근데,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자전거 핸들에 쪽이라고 이렇게. 오, 근데 풀메탈이야. 아닌가? 아, 이거 공 약간 플라스틱인데 이중 사출인 것 같네요. 금속에다가 플라스틱 볼 되어 있고요. 뭔가 전반적으로 금속을 많이 쓴 티가 나기는 하는데 너무 과도한데? 잠깐만. 아, 제일 비싼 걸로 사긴 했는데 좀 과도하다. 약간 과도한 느낌 좀. 아, 이거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데? 쓸데없이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 거치해서 쓸수 있게. 근데 마음에 들진 않네요. 뭔가 너무 쓸데없이 과도해. 아, 근데 진짜 튼튼하긴 하겠네요. 튼튼한지 안 한지는. 아들의 평을 봐야지. 근데, 아, 좀, 너무, 너무 과도하다, 근데. 뭐, 제일 비싼 거 하긴 했지만, 중국 거 중에서는. 이건 뭐지? 아, 이거, 여기, 핸들바, 거치대네요. 아, 이건 여기 고무 끼라고. 고무 두 개.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잠깐만. 숫자를 봐서는 얘가 여기인 것 같긴 한데. 맞네요. 고무를 바에 꽂아야 되나 보네요. 이거 크기가 약간 다른데? 이거를 어디다가. 아, 이건, 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고정이었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왔나 했더니. 아, 약간 큰 거는 큰 쪽에다 꽂아주고요. 이렇게. 아, 혹시 안 들어왔는데? 오케이. 아들아,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약간 디자인 쪽으로 멋있진 않다, 솔직하게. 여기 사진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이거 끼는 거 맞아? 좀잘 끼워야겠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 맞나? 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근데 꽂기가 쉽지 않은데?
야, 이거 크기를 좀 똑같은 걸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조립을 해서 줘야겠지, 그래도. 어우, 야, 씨, 진짜 안 들어가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무 거치됐네요. 네. 이거는 따로 전달해야겠습니다. 얘는 뭐지, 근데? 접착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뭘까? 이것도 결합용인가? 아, 여기가 플라스틱이네, 이게. 약간 연질 플라스틱. 여기다 같이 결합해서 쓰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압력은 얘가 받고, 얘는 모양만 잡고. 그렇다. 뭐 그런 거구나.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안 맞았으면 좋겠네요. 남들, 나름 품질 검사 합격증도 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26인치 자전거에 너무 거창하다. 네, 여기까지.